그리고 같이 고귀한 이렇게 관람해 주실 수 있도록 오늘 찾아오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국기 기타 소리 공연을 준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 같이 저기 분위기 좀 다운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 다 같이 연가 다 하시죠. 연가 하세요. 비바람이 치는 바다. 아무도 모르세요. 자, 아시는 분은 다 같이 반주해야 될 테니까 다 같이 자, 연가를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응 안 해주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같이 다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같이 다 같이 불러주세요. 비바람이 치는 밤 국민기타 소리 회장 투살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통기타 동호회 국민기타 소리 회장을 맡고 있는 육상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 오늘 공연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공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객님들께서는 마치는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있으면 술 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제가 저희들 동호회 그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호회는 직장인 또는 그 자영업자, 그 학생, 주부들로 구성하여서 순수 그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그 동아리 단체입니다. 그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온라인의 그 회원수가 지금 약 330명 정도 되고요. 오프라인에는 한 50명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연습실은 구미시청 성정동 50평짜리 연습실을 소유하고 있고요. 현재 그 화요일 금요일로 그 연습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우리 오늘 공연을 보시고 통기타를 배우고 싶다든가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은 그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그 구미기타 소리 검색하시면 카페가 나옵니다. 그 보시고 그 좋은 정보가 들어 있으니까 보시고 또 명함 필요하시면 제가 좀 영양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 명함이 있습니다. 오시면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하여튼 오늘 뭐 저희들은 프로 아니니까 그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뭐 혹시 실수하는 점이 있더라도 약 2시간 가량의 공연을 좀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공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나오실 분 준비하시고요. 자, 2014년도 6월 금이기타 소리 공연 슬픔에서 다 함께 희망으로 표현을 내걸었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다 같이 이제 힘을 내서 나아가자는 즐겁게 나아가자는 뜻으로 그렇게 표도 하나 내걸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와서 노래 불러주실 분들은요, 우리 구미 기타 소리에서 제일 예쁜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쁜 분들? 예? 죄송하네요. 자, 구미 기타 소리에서 제일 마음씨 예쁘고, 또 외모도 예출중하신 우리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노래 불러주실 곡곡은, 자, 하얀 민들레, 그리고 다들 좋아하시죠? 소양한 처녀. 자, 두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예쁜 애플더님들이 노래를 아주 예쁘게 불러줬습니다. 잠깐 장비가 잠깐 이상해서 하울링이 좀 생겨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저희 구미기타 소리에 자, 아직 상담자 중에 상담자, 아직 총각입니다. 아직 총각이므로 자, 노래도 잘하고 자, 직장도 아주 좋은데 다니고 있는 우리 트라우마라고 하면 닉네임은 트라우마라고 그러고요. 자, 불러주실 곡은 자, DJ 디오시와 함께 춤을 자, 그 노래 다 아시죠? 그 노래 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감자의 고백 이 두 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노래들 다 아세요? 아, 그 젊으시네요. 자, 이 노래 다 아신다니까 같이 한번 따라 부르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잘 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 내가 못 먹을 때 좀 떨리네요. 잘한다! 자, 두 번째 곡은 뜨거운 감자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
자고 이대로 담아두게 너무 안타까워 너를 향해 가는데 다른 내게 몰아서지 타고 모시고 자, 닉네임은 야누스로 바뀝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자 지금부터 노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노래 들려드릴 곡은 님의 기도 노래 님의 기다라는 노래입니다. 자 다 같이 기다려주세요.
중급이는 언덕 넘어 섬에 끄는데 지금 한 보따리 그대의
Thank you.
모닝 콜로. 어, 안 그래도 앵콜 할 겁니다. 어, 두 달밖에 안 돼서요. 되게 좀 떨리는데요. 앵콜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칠 수 있는 곡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 한 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불러드릴 곡목은 첫 번째 곡으로 라이너스의 곡. 자, 옛날 노래입니다. 오래됐죠. 자, 연. 다 같이 아시죠? 자, 아시는 분 같이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려드릴게요.
젊은 미소라는 곡입니다. 노래 아시죠? 잠깐 세팅 좀 잠깐 하고 있습니다. 메인을 끌 수도 있고 머리 아프네. 마이크가 소리 안 나요. 아. 자세가 그래서 안 나왔어. 다 들었어.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어. 안 나왔나? 커브 커브. 자, 젊은 미소 들려드리겠습니다. 커브 커브.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빠라. 자,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회장님 좋으시겠다. 포토 받으시고. 자, 다음 순서는 우리 기타 소리에 공연만 있으시면 나오셔야 돼요. 평상시에 시간이 많이 없으셔서 자주 못 나오시고 공연만 했다 그러면 빨리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 목장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또 닉네임도 목장 주인님이십니다. 자, 부르실 곡목은 자, 본인이 직접 소개할 겁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뭐 바로 앞에 아주 멋있는 남자 네 분이 아주 중후한 목소리로 노래 부르고 나니까 저는 굉장히 왜소한 느낌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정호 씨의 하얀 나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뒤편은 내한테 애는 없기 때문에 부담을 죄송합니다. 믹서에 나갔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같이 이 건장하신 남자분이 나오니까는 좀 떨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라는 의미로 앵콜이 나왔다 치고.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는 그 외국어를 하고 가겠습니다. 1960년대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독일의 여가수가 불렀던 터미 와이너시라는 여가수죠.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음악으로 좀 알려졌던 노래고, 최근에 그 뭐죠? 미스 코리아인가? 거기서 한번 나왔던 음악입니다. 스탠바이 유어맨 들려드리겠습니다. 앞보고 잘 안 보여야지 앞니가 일단 벗겠습니다. 맑은 빛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
거야. 요거 끝나면 이제 가지 않았지? 네. 자, 공개하고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요? 시간. 저기서 이런데 900만 원 넘어가는 거 없잖아. 그런 거 신뢰도 있다.